가지고. 자, 473페이지 임대차죠. 자, 1번. 갑은 2020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토지 임대차니까 민법상 임대차잖아요. 민법상 임대차는 체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과하면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옳은 건 3번이죠. 을이 해지 통고란 경우죠. 임차인이 했네요. 그러면 1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토지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이기 때문에 체당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우리가 동의를 얻어야지만 임차권 양도할 수 있고 전대할 수가 있는데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뭐합니까? 유효하죠. 따라서 4번 을병 간의 전대 계약은 유효하고요. 유효하니까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5번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인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1번 갑은 병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갑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손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따라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을에게 차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에게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이죠.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을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며 보송을 매수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특약하였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성이 인정됨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뭔가를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누구 거가 되죠? 임대인 거가 되니까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하고요.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하게 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부속물 매수청구를 하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지문에서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뭐가 나옵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지 않은 거죠? 부합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유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계속 볼게요. 설치 비용을 지출해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죠.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나요?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이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폐쇄하고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짐으로 갑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2번. 을이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X죠. 계약갱신 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갱신을 청구해야 되고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X. 왜요? 음식점을 폐쇄하고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4번.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과 부속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죠? 왜 맞는 거죠?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부속물에 대해서 뭐가 성립합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부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됩니까?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인정되므로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더라도 인정된다. X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가 됐다면 부속물 매수는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좀 됐어요. 과거 기출문제인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넣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지 같은 새끼 어떻게 주어진 시간 내에 풀란 말이야 뭐 난리나겠어요. 1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2번 계약의 해지권이죠. 그죠? 자,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의 보존하기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또 언제 해지할 수 있죠?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또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2번이 되겠죠. 헤드에 나와 있죠. 2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자, 건물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한 청구할 수 없죠. 그렇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상한은 청구할 수 있으니까 기업 인정되네요. 1번. 둘 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디귿번. 증감청구권도 모두에게 뭐가 돼요? 인정이 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30회 문제고 다 맞는 게 나왔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최근에. 넘기셔가지고 3번이죠.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나왔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 거. 이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우리가 임대차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반환해야 돼.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 것도 유상이니까 뭐인 거예요? 임대차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관방 하룻밤 자면서요, 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데 저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아줌마 불렀는데 이 아줌마가 자느라고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쫄렬쫄렬 기어나와 제 돈으로 형광등 갈아 꼈다면 형광등 값은 받을 수 있겠죠? 뭐는 인정됩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모두 인정되는 것은 뭐가요? 비용 상한 청구권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나머지 것들 하룻밤 자면서 뭐 차임 증액 청구, 뭐 부속물 매수권, 뭐 법정질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광등을 갈았다 뭐 했다 비용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기억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답은 3번이죠. 자, 왜냐하면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면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3번 보시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라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나머지 질문은 X예요. 1번 X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부속물 매수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를 당해야 되고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대인든 임차인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했어요. 자, 그럼 증축한 부분인데 부합이 됐다는 얘기했어요? 안 됐다는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처럼 독립성이 있다라는 말이 없다면 뭐 됐다고요? 부합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죠? 부합되는 거죠. 그러면 증축된 법원은 부합이 되고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5번 건물 임차인의 자신의 비용으로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라는 말은 부합이 됐다는 얘기고 그죠?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는 질문은 X고 이유는 뭐라고요?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원칙에 따라서 뭐죠? 부합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6번입니다.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톨이 임차의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5번이 답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 임차인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단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건물을 매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이 건물이 임대인에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더라도 아무쪽에도 쓸모없더라도 임대인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지상물 매수청구 행사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좀 설명이 당황하게 되는데 5번 갑이 Y 건물에 금 저당권을 설정했든
거기다가 무엇이든 믿음이든 아무짝에든 쓸모없든 없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되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두 가지 사유가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서 7번이죠.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4번을 보시면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매수 청구할 수 없겠죠?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번 X입니다. 왜요?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요한다. X죠. 2번 무허가 건물에 상관이 없다. 아래쪽이죠?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이건 뭐예요? 남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뭐죠? 사줘야 되지만 남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3번. 갑소유 건물에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매수 청구 행사 앞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 하는 거죠?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8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5번을 보시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가 아니라 6개월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아, 잠깐만요. 옳은 걸 찾는 거죠, 그죠? 아, 5번은 뭐죠? X네. 예, 답이 1번이네, 1번. 아이씨. 정답이 잘못됩니다, 그죠? 5번이 아니라 1번. 아, 왜 이렇게 정답이 자꾸 잘못됐죠? 오늘 두 번째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피로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하자마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임차 목적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내요? 6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됐으면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X가 되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죠. 왜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4번 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죠. 9번 문제입니다. 아, 틀린 걸 찾는데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용권 인정된다. X죠. 부속물 매수용권은 누구예요?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토지 임차인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갱신청구권과 건물 매수용권 인정이 되는 거죠. 10번이죠.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소의 X토지를 임차의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을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네요. 3번 보시면 갑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적법해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부속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지상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물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겠습니까? 동시 이행 관계겠죠. 따라서 3번 갑의 3번이죠.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을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뭐는 줘야 됩니까? 임대료는 지급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자, 이런 건 뭐예요? 내 건데 사라는 얘기죠.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건데. 누구야 돼? 내 거. 따라서 임차인 게 아니라면 남 거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 보세요.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상물 매수청구고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원칙적으로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 규정이죠.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X. 무효가 되겠죠.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요. 자, 12번입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고 있는데 문제는 갑도 을에게 1억을 줘야 될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 자기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계하는 사람을 상계자라고 하고요.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계당하는 사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수동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동시이행항변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갑이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줘 그랬더니 네가 뭘 안 하면 나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뭘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에 갑과 을 간의 채권을 뭐 해버리면요? 상계해버리면 갑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요? 침해가 돼요. 그래서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복잡하지 않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자동채권에 붙어 있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상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간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재금,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왜냐하면 동시이행변권이 자동채권에 붙어 있으면 상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아까 했던 거죠.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병에게 불법 점을 유리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상태라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갑은 갑소의 엑소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4번 보시면, 만약 을이 엑스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의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정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뭐 전대라는 걸 떠나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가 토지 임차권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15번입니다. 무단으로 전대했고요.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전대하려면 집주인한테 동의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파트 방 한 칸을 자취하는 학생한테 빌려주려고 해요. 그런 건 집주인한테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소부분, 일부만을 전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죠. 자,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 2번.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족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요. 임대인. 갑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 따라서 을이 아니라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 맞는 질문이고, 1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개 차임에 달하여 갑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고. 아, 디귿번이구나,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 병은 건물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틀린 것은 뭐죠? 니은 디귿이고 맞는 것은 기억 리을이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자, 1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금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금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다음 설명 좀 틀린 거죠.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2번 보시면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죠. 유효하죠.
그죠? 무단으로 양도한 것도 유효하고 무단으로 전대한 것도 유효하니까 유동적 무효다. X가 됩니다. 18번입니다.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인 규정이에요. 근데 뭐는 임의 규정이죠?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한 충고권만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18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가 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비용 상한 충고권이기 때문에 1번 필요비 및 유익비 상한 충고권이고 필요비 및 유익비 상한 충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인데 이것도 당연한 건데 자 어차피 임차권을 양도할 수가 없죠.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전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물론 뭐죠? 유효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양도 못하고 전대 못하는데 양도할 수 있고 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시간 정도에서 민사특별법 풀고 밑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그 28회부터 30회까지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이건 해설 안 합니다. 그죠?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 본 거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에 관한 기출문제 1시간 정도 보고요. 그리고 요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